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길가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땅을 짚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떨다가 일어서지만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리곤 아예 화분 위에 앉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달려와 남성을 바닥에 눕힌 뒤 체포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빼다가 인근 상인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빼들어 위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말다툼 하다가 뭐 아마 흉기 같은 거 꺼내고 이제 그 사진 찍으려는 차가 이제 바로 뭐 달아나다시피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A씨는 현장에서 3km 떨어진 인도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차를 세워둔 곳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식당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기에서 남성을 제압해 붙잡았습니다. 넘어지고 화분을 깨고 눈동자가 일반 술 취한 사람하고 틀려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더라고. A씨의 차 안에서는 흉기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욕설하며 위협해 자기 보호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A씨가 지난달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남성의 지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경찰은 아직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검정색 경찰 승합차 한 대가 인도에 올라서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어제 오후 흉기 소란을 피우고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의 차량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 일행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대방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가게 안까지 따라가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를 타고 강남구 신사동까지 도주했고 인도에 차를 세운 뒤 잠적했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남성은 2시간 뒤쯤 이곳 가게 앞에서 발견됐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을 본 시민들이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목격자는 말합니다. 고릴라처럼 계속 하고서 떨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다가 화단에 넘어졌어요. 경찰들 넘어졌죠.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마약 혐의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약물에서 깨어나면 차를 버리고 달아난 2시간 동안의 행적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딱 알겠더라고요. 술 먹은 거를. 그러고 비틀비틀 거렸고요. 자기가 사람을 쳤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차 빼야 되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지난 2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한 공분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대형 노펌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대처에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이 사건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이슈 관련 유튜버에게도 신상을 내리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유령 계정으로 온갖 욕설과 가족을 들먹이는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의 현실적인 액수를 알려주면 현찰을 주겠다는 등의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한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두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선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당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주사에게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는 케타민 처방 내역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28살 신모 씨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담당 검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가 수사를 맡았는데요. 이곳 부장검사는 최근 MG조폭과 관련해 화제가 된 신준호 검사입니다. 신 부장검사는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스노아파를 검거해 와해시킨 인물로 지난 7월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당시 브리핑에서 이른바 MG조폭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두 눈을 감고 입술을 파르르 떠는 등 분노한 모습을 보여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빡침이라는 댓글에 정확히 제 심정이 그랬다는 인터뷰를 SBS와 하기도 했죠. 실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은 95년생 또래 조직원 10여 명 전원을 전격 출국 금지 조치하고 신 씨의 주거지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참교육 제대로 받겠네, 검사님 파이팅 등 수사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